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입니다.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고난받는 요나에 대해서, 고난을 인하여 기도하는 요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고난받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고하겠어요. 요나가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요나가 큰 폭풍으로 또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스로 가려고 다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일어나 다스로 도망하려고 욕바로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다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른 것입니다. 요나가 일어나가서 외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큰 성읍 니느웨래요. 근데 이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천천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원수의 나라, 이 천천지 원수의 나라 수도, 아수르의 수도, 아시리아 수도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이 자기가 전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을 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재앙을 내리려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다고 자기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한 이유에 대해서 요나서 4장 2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보복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원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나가 갖고 있는 신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대풍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서 또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치셨어요.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연고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요나서 1장 10절을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서 1장 12절에서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그렇게 하질 못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난 후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그냥 탁 던져버렸어요. 누가 던졌다고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바다는 선지자 요나의 말대로 잔잔해졌어요. 이 선지자 요나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이 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가 즉시 잔잔해진 거예요. 요나가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짐을 받게 된 것이 자기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대요. 요나가 받는 이 고난이 자기의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이러면 또 안 돼.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러시면서 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으깨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다가, 장님의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장님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장님이 가서 신랑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장님이 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인 채 그냥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죽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이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인하여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의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래요. 물고기 뱃속이란 본문 2절에서 보면은 수월의 뱃속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의 뱃속을
그 공동 번역에서는 죽음의 뱃속, 또한 현대인 성경에서는 무덤과 같은 곳,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수월은 히브리어로 쇠올인데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라는 뜻이래요. 음부라는 뜻이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죽음의 뱃속에서, 음부의 뱃속에서, 무덤과 같은 곳에서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 보면은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수월의 뱃속 같은 죽음의 자리, 이 음부의 자리, 캄캄하고 그냥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하셨대. 물고기도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면요, 지멋대로 그냥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더 넘쳤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대요? 주께서 던지셨대요. 사실 선원들이 던졌거든요. 왜 주께서 던졌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던져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래요. 파도와 큰 물결이 주의 것이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것이에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분명히 제가 1986년도 4월 8일 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이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탁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 그런데 요나가 딱 던짐을 받았는데, 바다 속으로 던졌는데 물고기가 딱 입을 벌리고 꽉 삼킨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깊은 바닷속, 응? 바다 밑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임했을 때에, 응? 이 물고기가 그냥 샥 밑바닥까지 들어가 가지고서 요나를 딱 삼킨 거예요. 본문 5절에서 보면은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현대인 성경에서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이렇게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거기까지 요나가 내려간 거예요. 바닷속 깊은 곳, 바닥, 이 밑바닥까지 간 거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가 그냥 바다에 떨어지니까 입을 벌리고 콱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요나가 깊은 바닷속 밑에까지 그냥, 그 해저산 밑에까지 땅바닥까지 간 거야. 죽음의 자리까지 임한 거예요. 그때에 꽉 삼킨 거야. 근데 그 이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 요나가 배 그 해저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셨대요.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말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망에 거했던 자들을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 거했던 자들을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다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보니까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에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계신 주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음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증거되고 있고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조금 나아가셔서 이게 돌을 던질 만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쿨쿨 잠을 자. 마음은 이르되 육신이 약하여서 쿨쿨 잠을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고 같은 기도를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야.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잔을 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이 열한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가련 유다는 은30개에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이 주님의 제자들은 말이에요. 다 주님을 버렸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하되 세 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을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달지라도 근심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전체가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아사르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남겨놓은 족속들에게 팔아먹어.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텐데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동안, 7년 동안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반복돼요,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환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란에서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처음 운전할 때에 놀러 가가지고서 두 집이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서는 돌아올 때에 시냇물을 딱 건넜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손살같이 팍 하는 거야. 가르가가지고서는 우리 같이 갔던 그분의 차를 갖다가 가는 차를 막았으니까 이 박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온 식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응? 아, 우리 경민이는 그냥 배가 아프다고 죽는다고 난리 나는데 이란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배를 쫙 갈라봐야 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 남편이 의사잖아요. 먼저 엑스레이 먼저 찍읍시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가스가 찬 거야. 그 가스만 딱 뺐더니 살아났잖아요. 우리가요 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들어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응답받지 못하면요 그것이 또 응답인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아, 예수님께서도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는데 아,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 이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쓰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끝까지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는 평생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그의 곁에 항상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이런 본문 8절에 보니까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한 거예요. 요나가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에요. 일대왕.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왕후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이가 젊어서는, 늙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켰고 또한 일천 번제도 드렸던 사람이고 열왕기상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그런데 늙을 때에 늙으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몰록 이런 산당을 줘달라고 하니까 다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냥 두 쪽으로 쏘겠다고 그랬어요. 한 지파만 내게 주겠다. 열 지파를 너의 신복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과의. 응? 솔로몬의 위, 그의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응?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하시면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를 다스리겠다.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여 주신 거예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늙음하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왕 권력자예요. 명예가 있는 자예요. 지혜의 왕이에요. 부를 그렇게 누린 자가 없어. 응? 이 은이 돌멩이와 같이 많았다니까. 이런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보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래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지 멋대로 행하여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래 두려움이 있어야 두려움으로 공경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 지 멋대로 살아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의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르호밤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가 이를 르호밤을 왕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도왔어요. 열 지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복을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를 배반하고 르호밤을 쫓아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이요 재물만 갖고 오면 제사장을 삼는 거야. 이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 중에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했대. 그러니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 그러나 요나는 본문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복과 저주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뭐라고 서원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한번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니느웨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외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원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힘닿는 데까지 전한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서원을 한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절을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다윗이 시편 9편 1절에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다윗이 시편 35편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또한 52편 9절에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며 우리들도 영영이 주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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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저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또한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또한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 5장 20절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넉 달 전에 유치부 아이가 죽었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죽여버렸어요. 그 전화가 온 거야. 교통사고 전화가. 우리 동생이 전화 받고 나는 그 옆에 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거야.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너도 말이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내가 이 음성을 듣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동안 주의를 지켰어요. 한 달 동안에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 이 자식은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자식이야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나를 도로 찾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야. 기쁨이 넘쳐. 입이 열 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하나님, 하나님,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입이 열 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있어도 감사인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신앙생활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삼일을 노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줬다니까요. 응?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받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기서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요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수월의 뱃속에, 죽음의 뱃속에, 음부 같은 그 뱃속에, 무덤과 같은 곳에,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찌 살 수가 있겠어요? 다 녹아버리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광야의 40년 길에서 원망 불평한 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재물이 있었겠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재물이 있었겠냐고요. 요 호세아서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본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요나가 요나를 그냥 토해냈대. 물고기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여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도 증거했듯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선을 행한 자, 선을 행한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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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